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2186선 크게 변함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네요. 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한 1% 정도의 상승세로 고점 부근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2%대의 상승세로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고요. NC소프트가 99만 5천 원, 4천 원 부근에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10만 원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은 종목별로도 시세가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서상현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아니요, 별로. 예, 이 시간은 안 바쁘시고 다른 시간 바쁘세요. 이 시간 항상 비워두십니다. 중국이 강한 게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5%면 뭐 종목도 아니고 말이죠. 최근에 못 올랐었잖아요. 그게 이거 이틀 정도 3일 만에 좀 만회가 됐는데. 3일 동안. 예. 예, 예.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외국계에서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수급인가요 그쪽도? 수급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요인들이 지금 있고요. 네, 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장은 1% 내외 하락을 했어요. 코로나 이슈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진하면서 1% 내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주말 동안 나왔었던 내용들도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쉐어가 도미니온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그다음 파이프라인 운송하는 거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력 회사예요. 네. 유틸리티 회사. 유틸리티 회사인데. 근데 친환경 쪽인 것 같은데. 이 중에 이제 천연가스 사업 부문. 아, 천연가스. 그거를 네. 워렌 버핏 이게 버크셔 쉐어가 배업부를 97억 달러로 인수를 네. 하는 걸로 네. 발표를 했어요.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날에. 그래서 이제 완료는 이제 올해 연말에 되는데 여기서 왜 그게 왜? 왜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버크셔 해셔웨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헤지펀드들이 현금화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욕 먹는 거의 중심인 분이시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 헤지펀드들 네. 같은 경우, 주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정말 낙관적이지가 네,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그 실업급여 인상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가지고 그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왔었는데 버핏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네. 네. 그것도 97억 달러나? 그러니까 매각 얘기만 이렇게 지분 매각 얘기는 아직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지금 예. 그것도 이제 대규모로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수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좋은 회사들이 가격이 싸지면 이걸 인수하는 게 이제 주된 이제 투자 행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래 뭐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에너지주도 그러면서 이제 바닥인가? 전반적으로 네. 이제 매수가 좀 이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제한됐죠. 네. 왜 그러냐면 뭐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보면 대부분의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거고. 지난번에 그 고용보도 잘 나온 것도 거기에 대한 재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그 코로나 재확산 이후의 흐름,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경제 재해를 많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 고용보고서,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달 고용보고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하면서 끌어올라왔지만 이거는 지표가 나쁜 상황에서 30% 40%씩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면서도 이제 언택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일부는 또 빠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업종별 차별화를 보이다가 10시 정도에 이제 그 A50주 네. A50지수는 중국에 상장돼 있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에 네. 상장돼 있죠. 10시부터 이제 거래가 됩니다. 얘네들이 3% 뛰네? 같이 가야지. 뭐지? 이러면서 같이 이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줄줄줄 올라가고 거기다가 그 외국인의 선물. 선물이 이제 어차피 이번 주에 5천만 길이 있잖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를 좀 좁혀주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올라가고 10시 반에 뛰었는데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렇게 1.5% 정도 뛰어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5.4%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주도했냐? 은행주? 금융업종이 네. 51개 종목들 중에 이게 지금 현재 9.08%.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수가 9.08%인데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은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중권사, 은행, 보험이 다 상한가. 다 상한가라는 얘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기 제조업, 조선 제조업, 전기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6%. 금융주가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는 이쪽. 이게 국영 기업들. 50개 걔네들이 지금 7%나 국영 기업 하면 대기업이죠. 대부분 네. 다 금융주들. 그다음에 시청 높은 종목들이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뭐 이런 식으로 5% 넘게 급등을 하고 거기다가 보면 워렌 버핏 아저씨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우, S&P,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올랐냐? 네.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슈.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한자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이제 올라갔고, 워렌 버핏 효과도 많이 크고요. 네.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주는. 자, 중국 증시가 올라온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그 상해 종합 지수, 지수 변경한 그 금융 섹터에서 IT 좀 집어넣고 저쪽에서 상해 종합의 급등을 좀 야기시키는 증시 안정 정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 섹터의 비중이 좀 조절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네. 이제 상해 종합이 그동안 뭐 IT 업종들이 계속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냥 3,000 내외에서 계속 옆으로만 횡보했거든요. 그거 금융주가 너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절 그러면 상해 종합 많이 튀겠네라고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난주 후반부터 중국 증시로 외국계 자금들이 쏠리고 있어요. 오전장에만 2조 3조씩 막 순매수가 지난주부터요. 네.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유입이 되냐면 일단은 중국이 경제 재개를 먼저 했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활성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해외 쪽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좀 안전자산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들 네. 하고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으로 이게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99.9%가 다 중국으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효과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증권업종 두 개 종목 정도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날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증권업종을 대부분 다 상한가로 만들었고 보험이라든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인민은행 쪽에서 그 회사채 관련돼가지고 좀 긍정적인 발표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 섹터들이 그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 금요일, 목요일 좀 눈에 띄긴 했어요. 중국 쪽이 그쪽, 여기 웬일이야 이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 안 납니다.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확인할게요. 예.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금융 섹터들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증시 부양 정책들이 네. 상당히 강경하게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들, 거기다음에 SMIC 그러니까 파운드리 중국 최대 업체잖아요. 네. 걔네가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그 첫급항 이제 이쪽으로 우리로 치면 그 코닥인가 이쪽으로 이제 상장 코닥이라고 네. 심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천 지수 말고 네. 이제 아무튼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버버하게 아무튼 뭐 그쪽으로 이제 IPO를 예. 다음 달에 하는 걸로 나와서 네. 그 회사도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 자금 투여를 한다라는 발표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돼서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상승폭이 좀 더 컸고 최근 5일간 보면 12%나 올랐네요. 네. 그러면서 다른 주식시장 올라갈 때 횡보했었던 그런 흐름을 얘네들이 좀 바꿨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항상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9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다른 나라 뭐 30% 40%씩 급등을 할 때 안 올랐던 중국 증시가 좀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중국 증시의 특징이라서 따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삼판 얘기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스타트 업체들. 네. 예. 이거 또 하셔야지 우리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그 박스권 들어보니까 무섭게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띄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쨌든간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렇게 그쵸? 봐도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잠시 후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크게 변한 거 없이요. 각각 1.7%, 코스닥은 0.9%대 상승해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